안녕하세요. 차삼TV란입니다. 자, 드디어 2024년도 테슬라 모델Y RWD의 국가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 중반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많았는데요. 195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고요. 여기에 지방 보조금을 국가 보조금 삭감 비율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서울 기준 테슬라 모델Y RWD의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247만 원 정도 받게 될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거의 7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슈퍼차저 매직독 설치에서 마이너스가 안난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처럼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현재 대한민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광역시들 역시 그동안 약 2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95만 원에서 300만 원 초반까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광역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모델Y RWD는 작년 대비 약 250만 원 정도 실구입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동안 제가 말을 아껴왔던 모델Y RWD의 가성비 2024년 올해도 국내 1위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분들께서는 그대로 구입 진행하셔도 된다는 말씀 마침내 오피셜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만큼 받는 거였는데 적게 받는다고 하다가 더 주니까 기분은 좋네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